이것이 바로 벌집 앞에 놓인 벌독 채취기입니다. 느낌이 이상한데. 침입자가 나타났다. 독을 받아라. 얍. 뽕뽕 뽕뽕. 전류선을 침입자로 생각하고 독으로 공격하는 꿀벌들. 이것이 바로 벌을 죽이지 않고 벌독만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. 꿀벌이 침을 쏘고 나면 죽는다 라는 얘기는 이처럼 벌침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나 어떤 물질에 침이 박히면 침만 뺄 수 없고 독주머니와 연결된 장기들까지 함께 빠지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처럼 유리판에 독액만 쏘면 벌은 죽지 않고 독액도 다시 생성될 수 있죠. 그런데 반면 말벌은 갈고리가 없어서 여러 번 쏠 수 있다고 하네요. 이렇게 서로의 독냄새를 맡고 유리판에 쏘아댄 봉독은 자연적으로 건조되어 가루로 남는데요. 벌독은 모아 무균 환경에서 꽃가루나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후 치료제로 정제합니다.